좀 세긴 세죠. 뒤로가 좀 세긴 센데. 근데, 그만, 영화들을 모두 다 청소년 관련 물건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너무 좀 과하게 그런 분들을 매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한국 영화를 위해서 좀 더, 네, 포용적이고, 뭐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렵고, 이 관람하기 어려운 건지, 다시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19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았고, 또, 일주일이 늘렸다는 걸 여기 현장에 와서 알게 됐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물론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경을 보호하고자, 또는 그런 시범의 사람 자체가, 영화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였다면은 어쩔 수 없는, 등급 판정인 것 같고요. 물론 그 19세, 15세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기준 자체가 저희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항상 변해왔고요. 뭐, 예, 항상 변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유아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건 15세다, 17세다라는 거를 처음 시나리오 등대나 연출할 때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식을 갖고 만들 수는 없었어요. 최대한 영화 완성도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5세, 19세는 저는 또 어딜지 모르는 분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강하고 더 그런 뭐 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화들도 15세를 갖는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게 많아요.